글로벌 코로나 이후 모든 삶의 양식이 달라진 변곡점의 시대를 맞아 대전환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최한 글로벌 이슈 2021에서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경영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MTN 글로벌 이슈에서는 비즈니스 대전환의 방향을 찾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신개념 이동수단인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HTT의 안드레스 드 리온 대표는 비대면 토론으로 참석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수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adical collaboration means understanding, you know, and listening aloud to your employees, to your people, to your organizatio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them to think differently, to challenge everything.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글로벌 화두인 ESG 경영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팬데믹은 기업 경영 환경에도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우선시됐던 것과 달리 이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ESG 투자가 시장의 성과를 상회하는 수익성을 보인다며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ESG는 미래 비용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고려사항에서 ESG 리스크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연기금이 ESG 투자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ESG 성과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ESG 공시를 정립하고 정보 공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은경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기업이 ESG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